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마니아층이 있는 냄새 베스트 42. 총 42가지의 중독성 있는 냄새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중에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몇 가지나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장작 타는 냄새. 불멍이라고 하죠. 저 너무 좋아해요. 저도요. 그 시골 가면 나는 냄새. 맞죠, 맞죠. 두 번째, 새 신발 냄새.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 고무 냄새? 좋아요. 싫어요. 세 번째, 강아지 발바닥 냄새. 한 번도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무슨 냄새죠? 약간 꽃순내가 납니다. 아, 그래요? 다 아실 거예요, 견주분들은. 네. 너무 좋아해요. 네 번째, 모기향 냄새. 전 이것도 좋은데? 모기향 저는 냄새? 그 네모나 홈키파 이런 건 싫은데 그 동글동글한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좋아해요. 연기 맞아. 나는 거. 다섯 번째, 파스 냄새. 이 냄새도 좋은데? 진짜요? 나는 시원한 쿨한 냄새가 맞아요. 있잖아요. 뭔가 내가 붙여놓고도 막 냄새가. 아, 그래요? 네. 여섯 번째, 스카치 테이프 냄새. 이것도 좋아. 진짜요? 뭔진 알아. 무슨 냄새인지 그쵸, 나한테 그쵸. 좋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목욕탕 냄새. 남자분들 스킨, 로션 냄새가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뭐 수증기 냄새도 당연히 좋죠. 저는 그 탕 냄새 있잖아요. 맞아요. 그 너무 좋죠. 여덟 번째, 향 냄새. 제사할 때 향을 꽂아놓잖아요. 네. 저 이 냄새도 좋아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아홉 번째, 벌초할 때 풀 냄새. 이 냄새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열 번째, 세차 냄새. 이 냄새 좋아합니다. 안 맡아봤는데. 새 신발처럼 세차 가죽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 기분이 좋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기분 탓? 열한 번째, 새 가죽 냄새. 뭐 글러브 같은 거 끼면은 새 가죽 냄새 나잖아요. 이 냄새 좋죠. 열두 번째, 옷장 나프탈렌 냄새. 너무 강아지만 안 타면 전 이 냄새도 은은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너무 싫어요. 그 종량 냄새요? 종량이죠. 싫어. 열세 번째, 돈 냄새. 뭐니 뭐니 해도 맞아. 이게 최고죠. 이게 진짜 나는 냄새일 수도 있고 그 지폐 돈 냄새, 냄새 그 냄새일 맞아, 수도 있고. 열네 번째, 절 냄새. 절에 가면 향도 많이 피워놓으니까 복합적인 냄새겠죠? 절 냄새 좋습니다. 맞아요. 그 산 냄새와 그 나무 기와 냄새 이런 냄새 진짜. 있잖아요. 열다섯 번째, 등유 난로 냄새. 이 냄새도 좋은데. 열여섯 번째, 지포 라이터 냄새. 약간 휘발성 냄새잖아요. 아, 그 냄새가 나요? 맞아요. 네, 나요. 열일곱 번째, 명절 아침 공기 냄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분위기라든가 맞아, 그 느낌. 맞아. 한 6시부터 제사 준비하잖아요. 맞아요. 시골 가면. 그럼 아침에 이제 할 일 없으면 나가면 하면은 시원하면서 그 향긋한 냄새. 도시와는 약간 상반된 맞아. 느낌이죠. 열여덟 번째, 택시 냄새. 가죽들과 방향제가 섞여져서 그 냄새가 나잖아요. 싫어. 생각만 해도 싫어. 열아홉 번째, 겨울 냄새. 정확히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느껴지는 맞죠. 겨울 냄새. 스무 번째, 새벽 공기 냄새. 이것도 좋죠. 맞아요. 뭔가 내가 부지런한 느낌. 스물한 번째, 세탁소 냄새. 좋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래요. 스물두 번째, 에어컨 냄새. 에어컨 냄새도 좋아요. 별로 안 좋아. 23 번째, 매니큐어 냄새. 이 냄새도 좋아서 엄마가 예전에 이렇게 바를 때 옆에서 막 맡곤 했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창문 다 열어놓고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24 번째, 한의원 냄새. 각종 한약재 냄새겠죠. 맞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 약방 냄새라고 뭔가 하죠. 뭔가 포근해. 25 번째, 장판 및 시멘트 바닥 냄새. 맡아봤나요? 이건 무슨 냄새인지 알죠? 저 맡아봤어요. 그 장판 냄새. 약간 좋은 느낌 드는데? 전 그냥 모르겠어요. 스물여섯 번째, 백화점 1층 냄새. 알 것 같아요. 그 화장품이랑 향수. 맞아. 스물일곱 번째, 지하철 델리만주 냄새. 환장하죠. 이거는 네,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 냄새는 맞아요. 사야 될 것 같아요. 스물여덟 번째, 미술학원 냄새.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물감 냄새 같은 거 맞아요. 그 물감 냄새, 그 종이 냄새 이런 게 있어요. 스물아홉 번째, 신문지 냄새. 저는 괜찮은 것 저도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맞잖아. 넘길 때마다 풀풀 나잖아요. 서른 번째, 순간 접착제 냄새. 묘한 냄새가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취향 독특하신 분들이 많네요.
31번째, 치과 냄새. 제일 가기 싫은 곳이기도 한데 알코올 소독된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 맞아. 아니, 싫어. 냄새부터 무서워. 32번째, 지하실 냄새. 쾌쾌한 그 냄새 있어요, 맞아. 찬 냄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전 그냥 그래요. 33번째, 자동차 매연 냄새. 어릴 때 뭐가 좋다고 이렇게 뒤따라다니면서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그래요. 취향은 있지만 건강이 안 좋지 않을까요? 안 좋죠. 34번째, 길거리 아스팔트 냄새. 이제 막 깔기 시작한 아스팔트 냄새가 있잖아요. 약간 좀 세죠? 맞아요. 35번째, 보드마카 냄새. 유성매직 이 냄새겠죠? 네네네. 중독성 있죠?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36번째, 페인트 냄새. 좀 위험한 냄새 같긴 한데 이것도 냄새가 있어요. 그렇지, 있죠, 있죠. 37번째, 새책 냄새. 아직도 좋아. 기억나는 게 이제 초등학교 때 새책 받으면 아, 교과서! 교과서 냄새 맡았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맞아. 좋아요. 38번째, 헌책 냄새. 헌책 냄새도 좋죠. 맞아, 이 새책이랑 또 헌책이랑 냄새가 다르지. 이 헌책에는 침이 많이 묻었어. 39번째, 비 올 때 흙 냄새. 뭔가 자연스러운 냄새? 이거 좋아. 좋아요. 맞아, 이거 좋아. 비 그친 다음에 그 내가 나는 냄새 있잖아요. 40번째, 주유소 냄새. 기름, 휘발유 뭐 이런 냄새가 맞아. 있죠. 주유소도 탁 그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죠. 41번째, 지하 주차장 냄새. 있어요. 맞아, 맞아. 42번째, 수영장 냄새. 이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약간 나스 냄새도 나고 소독약 냄새도 나고 오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냄새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장이잖아요. 기분도 좋고 이제 놀 생각이 신나니까 다 좋은 그 냄새도 거지.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42가지의 냄새를 알아봤는데 저는 이 중에 꼭 하나를 고르라면 그 명절에 아침 공기 냄새 그 냄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중에 저는 30개 넘게 다 좋은 것 같은데 뭐니 뭐니 해도 돈 냄새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 각자의 취향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만약 없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그런 냄새 그렇죠.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